그날 오후 한글 씨의 집을 찾아온 의문의 차인데. 안녕. 아, 안 막혔어? 어. 어머니 어디 계셔요? 어머니 안에. 어머 집에 온다. 네? 밥 먹었어? 아, 네, 먹었습니다. 네, 식사했어요. 한글 씨의 남자친구랍니다. 옷가락 입고 와. 일로 와. 내가 한번 따라서 와봐라. 네. 네, 갔다 오겠습니다. 네. 한글 씨를 보러 서울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성현 씨. 이젠 복숭아 농사일도 제법 잘 돕는다는데요? 그렇지.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근데 이거 잘못 딴 거지, 이거는? 보자. 아, 좀 찍혔네. 그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어떡하면. 다음에 안 그래도 돼.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자기는 내가 좋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 한 거야? 자기? 오, 역질문인데? 궁금하지 않아? 자기 재밌잖아. 재밌고 똑똑하고 웃기고. 그럼 처음에 어떤 점이 좋았는데? 이쁘니까 그래도 또 사람들한테 잘하고 막 착한 모습? 마음이 좋아서? 예쁜 건 아니지 내가. 아니 예뻐. 나 매력 있는 스타일이지. 아니 매력도 있는데 예쁘니까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찍었던 것 같아. 됐다. 온나 빨리 온나. 맛있게 먹고. 이거. 야 이거 맛있네. 먹지도 않고 맛있다고 하는데. 아 그럼 다시 해볼까? 어 먹고 한 입 먹고. 복숭아 봄 미쳤다. 이리 와 밥 먹으러 와. 네. 네. 특별 손님을 위한 메뉴 숯불 삼겹살이 등장했습니다. 자 고기를 먹는다 실시. 건배 한번 하실까요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땡큐.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 예. 고생했네. 아빠 엄마 이거 보여줄까? 우리 아까 성현이야 이거 찍고 왔다 동영상.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게 찍었지. 대역 좀 봐라 소리 봐라. 끝내준다. 누가 농사 짓노? 마, 아이 총각이 배가 쑥 나와야 되겠어. 그건 여기 나오면 안 된다고. 뭐라 가노? 아빠 얘기하지 말고 잘 들어봐. 미쳤다! 누구 폼이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누구 폼 미쳤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복숭아 먹고 복숭아 폼 미쳤다 이거 하는 거야. 그거였어? 응. 엄마하고 해. 엄마하고 하라고? 아빠 왜 맡으면 안 돼. 아우 다르잖아. 아빠 돼지고기 굽는 게 이렇게 하나? 어, 오, 그래. 미쳤다. 정확한 예시입니다, 아버지. 예. 쌈쌈 먹어. 응. 천천히 꼭꼭 씹어 먹자. 엄마 이제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미래까지는 안 보고 그건 자기들 둘이 얘기고. 장래는 자기 둘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하라에 말할. 저거 타치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고 우리 딸한테 잘해주면 최고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아버지인 줄 잘해라. 네. 아빠한테 왜 잘하는데? 점수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 어, 어머니 아니셨네. 엄마는 무늬만 되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내딸. 누구에게든 주기 아까운 게 부모님 마음인가 봅니다. 네. 이 말을 가지고 항상 도전하는 거야.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먹고 걸고 하겠습니다. 이게.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가? 목숨 걸면 다음에는 누가. 목숨 걸어야지. 잖아 이거.